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 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더욱 더 단련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이 시간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기를 갈망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이뤄져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고 또 세상은 죄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위치가 중요하고 또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한 때가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시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만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학성경 빌립보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이십구절입니다. 이십구절 29절, 삼십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오늘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항상 빼놓지 않고 삶 속에 우리를 어렵게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단련하는 도구이면서 또 우리 신앙을 어렵게 하는 이 고난에 대한 부분 고난과 연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왜 고난이 있을까? 은혜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항상 좋은 일만 생기면 너무 좋겠는데, 때로는 너무 슬픈 일도 생기고, 그리고 현재도 슬픔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왜 자꾸 생기는 것일까? 그런 이유들을 같이 생각해 보고, 또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고난이 필요한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흔히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안 되던 일도 되고 어, 풀리지 않던 어려운 일들도 어, 금세 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데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고 신앙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많죠. 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너 그렇게 어려운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의 어려움을 왜 이렇게 도와주지 않냐? 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잘 정리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담대한 삶을 못살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짐이 되거나 또는 고통의 어떤 이유가 된다면 신앙생활을 또한 잘할 수는 없겠죠. 어떤 경우에는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 고난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하는 중에 경험했던 일인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어린 나이에 이제 죽은 사례가 두번 제가 있었는데. 어, 한 분은 그 뒤집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 이제 아이가 이제 자는 것을 보고 엄마가 시장에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뒤집은 거예요. 그런데 어, 이제 뒤집기는 했는데 다시 이제 자기 몸을 가누지를 못하니까요. 어, 이불이 조금 두꺼웠던지 어, 질식사로 이제 죽은 얘가 있었고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어, 가까운데 있었던 일이니까. 그런가 하면 또한 분은 어, 아이가 이제 기는 정도였는데 어, 아이들이 이제 무언가 보이면 자꾸 입으로 집어넣잖아요. 어, 근데 이제 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장난감에 들어가는 그불 들어오는 작은 전구가 있어요. 거기에 핀이 두개 나와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납땜을 하는데 어, 그것을 주워 먹었어요. 근데 이것이 보통 식도로 들어갈 텐데 어떻게 기도로 들어갔어요? 기도 벽에 이렇게 딱 박힌 것을 수술을 통해서 제거는 했습니다만은 어, 결국에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죽었죠. 어, 이제 두 번의 이제 경험을 했는데 참 가슴 아픈 어, 일이었습니다. 어른들 관을 들고 다니는 것도 참그 가슴 아픈 일인데 어른들의 관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적은 관을 들고 간다는 것도 정말 그 가슴 아픈 일이더라고요. 어, 그런데 그, 어, 조금 커서 기어다니던 상태에서 이제 죽었던 아이의 부모는 이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뒤집어서 이렇게 죽었던 그 아이의 엄마는 어, 그 부모는 여전히 신앙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만나 뵀는데 오히려 더그 믿음이 성장한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새,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어, 또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쉽게 말하기 어려운, 그리고 쉽게 알고 있는 답을 실행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하나님을 떠났고, 한 분은 여전히 주님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결과를 얻을지 우리는 알 거예요. 그죠? 어떻게 행해야 될지도 알 겁니다. 그러나 실제 그런 상황에 처해진다면. 아는 답을 실행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생각해보고 마음 속에 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고난과 연단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 텐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주제에 대해서 제 작은 글을 한번. 어, 정리를 해 봤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즐기고 연단을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고난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연단을 감사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같으면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고, 오히려 막살아 갈 수도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발전을 위한 총매가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여기 29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여기 잘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유는 첫 번째,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 첫 번째이고 또한 두 번째는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첫 번째이고 또한 가지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왜냐하면 여기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다라고 여기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꼭 피해야 되는 다가오지 말아야 되는 없어야 되는 그런 일이기보다도 오히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20절, 30절에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일입니다. 자,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우선 첫 번째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그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두 가지 이름 속에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에게 소속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보험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이 세상 임금, 그 마귀입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자.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지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해서 하나님의 것인데 어째서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유는 잘 알고 계시죠? 아담이 범죄하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권리를 마귀한테 넘겨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했던 말 기억하시죠? 이것은 내게 넘겨 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그리고 아담에게 통치권을 주셨지만 그 아담은 지키지 못하고 마귀한테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5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했지만 온 세상은 악한 자네 처해 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입니다. <laughs> 에베소서 2장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이 자,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이 공중 권세 잡은자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도록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마귀가 있고 그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소속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하고는 정반대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는 어떤 것으로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느냐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게 뭐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죠. 근데 마귀는 세상의 육신적인 거 우리 눈에 보이기에 화려한 것들을 사용합니다.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을 마귀는 활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마귀의 영향력이 큰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 적기는 하지만 그들을 마기는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거 아니에요. 제가 원주에서 목회를 할때그 당시에는 교회가 이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정선에서 또는 충청도 단양에서 그리고 경기도 여주에서 원주교회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마음대로가 넓었죠. 근데 이 단양 쪽에 한 마을이 있는데 한 5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여 집사님 한 분이 말씀을 듣게 됐고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구원 받은 이후에 교회를 옮기시게 됐습니다. 그분이 옮기자마자 그 500여 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이단 세미나를 열었어요. 일주일 동안 이단 세미나를 열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저 여집사가 간 교회는 이단이다. 저기는 절대 가면 안 된다. 가면 문제 생긴다. 뭐 재산 다 날리고 심지어는 몸까지 망칠 수 있다. 일주일 내내 그 얘기 한 거예요. 성경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단 세미나가 뭐냐? 쟤네한테 가지 마라. 그게 이제 이단 세미나예요.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그 마을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 그 마음을, 마을을 떠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 뒤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말 하나 많아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냥 놔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할 테고,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다시 구원의 길로 인도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네. 이번에 어 제가 있는 구미에서는 어한 마을의 전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계령이라고 하는 한 마을인데 전도가 돼가지고 한분한분 한분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일 처음 구원받은 형제님의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증인들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갔는데 어, 차를, 차하고 이제 충돌이 됐어요. 근데 어, 저쪽 편에서는 서 있는 차를 와서 박았다. 근데 증인들은 아니다. 서로 움직이다가 박았다. 증인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경찰 한 분이 서 있는 차를 박았다라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계속. 예.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 이 경찰 이분이 그, 그 지역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차 운전사하고는 그 의형제를 맺은 사이에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경찰이라고 하는 분이 마을에다가 어떻게 소문을 냈냐. 어, 지금 내가 힘을 써가지고 이 아버님 병원비라도 받을 수 있게 지금 해놨는데 이 아들이 이 구원받은 형제님이 어, 지금 일을 어렵게 해가지고 어, 이 보험금 타먹으려고 그래가지고 막 어, 지금 어렵게 만들어놨다, 병원비도 못 받게 생겼다. 그 아버지는 혼수 상태가 되 멀쩡하게 있는데 막 이렇게 막 소문이 나가지고요. 그 마을이 아주 이상한 사람이 돼 버렸어요. 이 형제님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어,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고난,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틀림없이 있어야 될 것으로 기억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스 1장이 우리 읽었던 내용에 나오죠?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 안 받은 사람이나 다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고난 당하던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고난이 없어지냐?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고난이 구원받은 이후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보세요. 구원받기 전에 막 살았어요. 빚이 잔뜩 있어요. 구원받고 나면 빚이 없어져요. 구원받고요. 내내 그빚 갚느라고 이제 어렵게 어렵게 살수 있습니다. 어, 그런 것들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구원받고 나서 그 빚이 그냥 싹 없어진다든지, 하나님이 뭐 로또 복권을 주신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자기가 잘못한 것은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죄를 많이 진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도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죄값을 치르게 돼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수 있는 믿음이 됩니다. 그런데 자 육신 몸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어요. 범죄하게 됩니다. 이 범죄한 행위에 대해서 죄값을 이 세상에서 받아야 안 받아요. 받습니다. 우리 육체로 이죄 값을 받도록 돼 있어요. 이거 어, 잘못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 어떤 죄를 짓든지 하나님한테 용서받으면 천국 갈수 있다. 그러면 마음에 문제 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죄 용서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라,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죠. 신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갖고 살죠. 그럼 범죄한 것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어그 어, 그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죄를 지었다. 그죄 값을 이 세상에서 받아야 안 받아요. 반드시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기 전에 죄가 많은 사람은 구원 받고 나서도 과거에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서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니까. 러 구원 받으면 육체에 해당하는 징벌까지도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예를 많이 썼거든요. 김일성이 때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아 용서했어요. 김일성에도 용서받은 천국 갈수 있어요, 없어요? 아갈수 있어요. 그럼요, 6 2 5치료신 분들은 구원 못 받아요. 왜냐면 그 김일성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저 김일성에도 간다 그러니까는요. 이런 얘기가 어딨냐고.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예화는 안 드는 게 좋겠죠. 그죠? 뭐 살인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 천국가냐 지옥가냐. 다른 예도 많이 있는데 왜 살인자를 예를 드냐. 예. 그러니까 실제로 지은 범죄에 대해서 이 땅에서 육체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제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것을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원을 받았다. 즉, 어떤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어떤 한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을 믿었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죄인의 신분으로 있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도 죄를 지을 수 있고요. 그리고 죄인도 죄를 짓게 되겠죠. 자 하나님의 자녀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죄인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둘다 똑같이 죄짓는데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의 자녀하고 죄인하고 다른 게 뭐냐?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왜 다르냐면 자, 자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신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재판장은 법대로 심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짓는 죄는 심판이 가중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심판이 커지는 거예요. 이건 지옥 가는 심판이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를 하게 되면 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재판장과 죄인은 죄를 처벌해서 형벌을 주는 것이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자녀를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셨죠. 하나는 회개 또는 자백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징계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백은 요한일서 1장이고 징계는 히브리서 12장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그게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고 자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용서받을 수 있는 한 가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는 지어서는 안 되는 큰 죄들에 대한 징계. 그러나, 지옥 가는 심판은 없고, 어, 어떤 그, 바른 삶을 위한 징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똑같이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길은 완전히 다르죠. 어디서부터 달라졌습니까? 여기서부터 달라진 거예요. 즉, 믿었냐, 안 믿었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이것은 좀 기억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흔히 받거든요. 구원 받은 사람도 죄짓고,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죄짓는데, 똑같은, 똑같지 않냐? 근데 뭘 다르다고 얘기하냐? 이제 모순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꼭 내가 누구한테 설명하기 이전에 나 스스로도 정리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는 거죠. 자, 우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왜 오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말씀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자,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죄를, 어, 고난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존재한다는 거예요. 단,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연단이 가미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 안에 연단,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가미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고난만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 다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태어나서 고난 중에 살다가 고난 가운데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고난을 받는 가운데에 그 고난이라고 하는 안에 무엇이 있냐면 연단, 훈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원석은 가치가 없거든요. 원석은 아무리 커도 가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기회가 되신다면 익산에 한번 그 보석 박물관에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원석이 상당히 커요. 근데 그 원석이 세공되어져 가는 과정을 쭉 전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나중에 세공된 보석은 새끼 손톱 정도밖에 안 돼요. 원석이 이렇게 큰데, 제 생각에 너무 아깝게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거 이따만한 거 가지면은 새끼손톱만 한거 수십 개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공하는 사람의 마음과 원석의 마음은 틀리죠. 마음이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를 원석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마음과 세공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나는... 잘려지기 싫어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한 부분은 하나님이 건드려도 괜찮아요.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요. 까짓 거 그까짓 거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주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 건드리면 뒤집어져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어떤 자기가 살아온 집안의 내력이 될 수도 있고요. 성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학문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체면이 될 수도 있고요. 다 달라요.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뭐 취미나요. 다른 건다할수 있는데 그것만큼은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건드리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건드리면 좋겠습니까? 정말 싫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원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고난이 오느냐, 이걸 잘 구분하는 게 좋아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려고 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버리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 고난이 있는 거냐, 예를 들면 내가 선택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나쁘게 주어지면 그것도 고난으로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은 첫 번째 죄에 대한 징벌이 있어요. 이참 없으면 좋은데 어때요? 우리 좀 까칠한 면을 갖고 있죠. 어쩌셔요? 어 우리 양천은 양천이니까 마음들이 다양 같으신가요? 어, 이 양이 정말 신기한 동물입니다. 그 양천은그 양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까 이게 참 놀라운 것이요. 양은 사람을 비교할 때는 어리석음, 미련함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설명할 때는 순종으로 설명을 합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 이 몽골 어느 지역에 가면 양을 어떻게 잡냐면요,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면도칼로 목 아랫부분을 한 10cm 정도를 자릅니다 피부를 근데 자기 살이 찢어지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그 속으로 손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자른 피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동맥을 찾아가지고 동맥을 끊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간단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맥을 딱 끊는데 그럼 부르르 떨다가 좀 있다 죽는데요. 그러면서도 발버둥을 안 친다는 거예요. 아마 이 양털 깎는 거한번 나중에 보시면은 어, 그런 부분을 이제 잘 아시게 될 텐데요. 이 양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이 미련하잖아요. 어리석잖아요. 집을 나가면 못 찾아오죠. 눈이 너무 나쁘잖아요. 거기다가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이도 날카롭지 않죠. 거기다 쇼따리에요. 빨리 뛰지도 못해요. 양은요 가지고 있는 거 보면은 정말 사람하고 너무 흡사하게 만드셨어요. 예. 네. 하나님을 등질 수는 있는데 하나님에게 찾아갈 수는 없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대항할 수 있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고 적이 다가왔을 때 주저앉아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뛰어난 것 같지만 실제 직면한 어려움 가운데 딱 닥치면은요, 사람은 너무나도 약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제 호세아서거든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자. 호세아서 2장입니다. 호세아서 2장 5절.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즉,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 반대에 있는 사람을 어, 지금 여기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등진 사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가냐 연애하는 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연애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게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애하는 자그 연애하는 자를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가시, 두 번째는 담이에요 그러니까 가시로 이렇게 둘러쳐가지고 연애하는 자를 못 찾도록 만드시고 그 가시도 넘어서면 담을 쳐가지고 못 찾게 만드시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가시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세상을 사는데 많은 아픔들이 있잖아요. 정말 기가 막힌 그 사연들이 참 많죠. 제가 그 동해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그. 어, 여자분이죠. 너무 가난한 거예요.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아이는 며칠 있는데, 그 혼자 아이들 데리고 살자니 지금처럼 뭐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 어려우니까 주변에서 저 부잣집에 지금 아들이 없는데, 저 부잣집에 들어가가지고 아들만 하나 놔주면 당신은 평생 먹고 살수 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원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집도 또 남편이 또 일찍 죽었어요. 그 부잣집에 남자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 그본 부인이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서방 잡아먹었다고. 예? 그러니까 그 원하는 자식을 얻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야, 이제 아들 낳았으니까 이제 나는 평생 이제 먹고 사는 건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죠. 근데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핍박을 받으면서 그 구박을 받으면서 그 강원도 그 산이 얼마나 가파러요. 그리고 아주 척박하죠. 그 산을 일구면서요, 그 자기가 그 정선 아리랑에다가 가사를 붙였대요. 그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이라고 부르셨잖아요. 그 근데 그 가사가요, 야 이분이 정말 뭔가 생각했나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나 믿었다면 천당에나 갈 것을.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면 천당에는 갈수 있었을 텐데, 나 당신만 믿다가 절단이 났네. 뭐 이런 노래거든요. 그 할머니가 직접 이렇게 가사를 지은 거래요. 근데 그거 진짜 들으면요. 굉장히 구슬픕니다. 예. 근데 다행스럽게 그 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부잣집에 들어가서 낳은 아들이 구원을 받고,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가 구원 받고 돌아가셨어요. 예. 정말 기구한 사연들 많죠.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다 멀쩡한 것 같아도 얘기 들어보면 사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죠. 다 있습니다. 정말 부자 같고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보면 다 사연이 있어요. 몇년전 수양회 때 일입니다. 한 여자분이 정말 그 고통스러운 얼굴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상담을 했어요. 상담 내용이 뭐냐면 이두 분이 부부가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주 굉장한 배경을 갖게 됐죠. 예. 그리고 한 분은 선생님 교직에 있고 한 분은 그 남편은 신문사에 중역으로 계셔요. 그런데 예. 결혼하는 날부터 매 맞고 살았대요. 결혼하는 날부터. 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안 나는데 20 수년, 20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계속 지금까지도 맞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술을 그 위안 삼아서 조금씩 조금씩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상담을 좀 하게 됐는데 그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남들이 겉으로 보면 어때요 정말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야저 집만큼만 살았으면 얼마나 부러워할 거예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아픔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낳는다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다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고난을 왜 주셨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밝히고 있자 예레미야 애가 3장을 보자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럼 인생 자체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고생하고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수고 가운데서 살다가 수고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그건 고난만 있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 속에 훈련과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게 하기 위해서 호세하사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두 가지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부르신다 그랬잖아요. 게 하나가 가시예요, 가시. 아픔이죠. 그리고 담은 뭐예요? 좌절이거든요. 인생의 길가운데서 고통도 당하지 않고 좌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정말 아나무인입니다. 진짜요. 예. 그래서 그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어, 이런 사람들 과에 맡기면 안 된대요. 과에 맡기면. 왜안 되는지 아셔요? 답답해서 못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알았는데, 얘는 하나를 가리키면 반도 못 알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그, 잘 가르치는 사람은요, 실제로 재수한 사람들이 잘 가리킨대요. 왜, 재수하느라고 얼마나 그걸 풀어봤을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이해 못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 고난이 많다. 그래서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쓰다듬어 줄수 있는 것은 공감할 수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고 독자로 자랐어요. 그런데 어려움 가운데 자란 사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을 준다는 것은, 두신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 고난이 오는 이유들이 많은데 첫 번째는 죄로 인해서 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죄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자. 히브리서 12장. 8 절에 보면은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언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언늘 왜다 받는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징계 없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구원 받은 모든 사람 가운데 징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얼마나 심하게 표현하셨습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래요. 근데 징계를 당하는 그 사람은 징계 자체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 어려움이 닥칠 수 있냐? 다윗에게 아들이 주어졌죠. 아들이 왜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까? 아버지의 범죄, 다윗의 범죄 때문에 그렇죠. 어째서 그어 자식한테 쫓기고 도망을 다니고 왕그 자리까지 빼앗기고 고통을 받을 수 있었냐? 심무이가 저주를 했죠. 왜 그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냐? 이유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 죄를 안지면 좋겠지만 죄를 안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징계하신다 그랬죠?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겁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징계하지는 않죠. 여러분들 집에 자녀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빰때기 때리고 그래요? 너무 잘해서, 너무 예뻐서. 하나도 잘못하는 것이 없는데 몽둥이 들고 이리와 그리고 때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징계라고 표현된 것은 죄로 말미암기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랬을 때 반드시 뒤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지나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것조차도 구원받은 사람은 아주 세밀하게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은 민감한 게 좋습니다. 두운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의 이 마음은 아주 민감해야 돼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것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는데, 잘못하면 큰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아주 감각이 예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님이 길을 지나가는데 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었대요. 이걸 내가 주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한참 그 앞에 서 있었답니다. 주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술려다가 말아야 돼요? 예, 사실은 내 것이 아니면 손대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어차피 누군가는 주술 거예요, 그죠? 그 누군가가 주술 거에 대해서는 내가 염려해야 돼요, 염려 안 해야 돼요. 괜히 그거 염려해가지고 다른 사람 죄짓가봐 내가 먼저 죽는 거 이거 바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내 것이 아니면 손대면 안 돼요. 그것이 어찌 보면 아주 그 구시대적인 모습일지 몰라요. 그러나 신앙은 보수적이 됩니다. 신앙은 보수적이 돼요. 신앙이 개혁적으로 돌아서면은요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여러분들 요즘에 그 가요 들어보셨어요 가요? 잘못들으시죠 예. 네. 항문을 조입시다 이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제가그 노래 듣고 기가 막혀가지고 뭔 노래가 가요예요 가요, 가요인데 뭐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고그 얘기만 딱 들어왔으니까 항문을 조입시다 예. 네. 그리고. 어뭐 얼굴은 V 라인 뭐 몸매는 S 라인 뭐 그리고 뭐 끝내줘요 뭐 이런 노래가 있던데 들어보셨어요? 이게요 어, 모양이 조금 조금 달라지다 보면 나중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으면 조금 양보하죠, 조금 양보하죠. 나중에는요 엄청 달라져 있습니다. 요즘에 복음성과 봐봐요. 어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요. 그 찬송을 랩으로 부른 거 보셨어요? 야, 그거 참 기가 막히대요. 완전히 딴노래예요 찬송을 랩으로 불러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랩으로 찬송을 부른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처음에 복음성가가 나왔을 때요. 얼마나 그 반대를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복음성이 뭐 자연스럽게 찬송의 일부로 이렇게 포함이 돼버렸죠 지금은 거의 가요입니다. 수준이 그러니까 이 신앙을 보수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조금 조금씩 달라지다 보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눕자. 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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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조금 조금이 모이면요. 만입니다. 예, 10분만 10분만 세번 하면 몇 분이에요? 30분이에요. 그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우리는 민감한 마음 죄에 대해서 혹시 내가 죄를 지어서 뭔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가지는 잠언 19장 잠언 19장 3절 3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왜 고난이 오냐? 미련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양천는안 그러시겠죠.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꼭 상담을 하셔요.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 결정 다 해가지고 통보하지 말고요. 에. 대개 결정해서 통보하거나 통보조차 안 하시는 분들은 신앙적으로 상당히 교만하신 분들이 그래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든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전도인들하고 상담 잘안 합니다. 특히 젊은 전도인들하고는 상담 잘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레벨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보셔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그러면 길이 굽어진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미련해서예요 근데 결과를 누구한테 원망해요? 하나님한테 원망을 해요 이사를 가더라도 직장을 옮기더라도 작은 일한 가지를 하더라도요 상담을 하셔요 예, 목사님이 왜 모셔놨어요? 그냥 편하게 계시라고요? 목사님이 얼굴 마담입니까? 뭐 다방에 가면 얼굴 마담 있는 것처럼? 예,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 아무 직분이 없는 분하고요, 조 총무나 조장을 하시는 분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누구한테 더 많이 줄것 같아요? 예? 누구한테 더 많이 줄것 같아요? 예, 일 맡으면요, 다릅니다. 그래서 회사에 가도요 대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과장이 생각하는 거하고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장이 생각하는 거하고 사장이 생각하는 거 같아요 틀려요 과장이요 아무리 머리 싸매고 밤새워서 고민해도요 사장 생각하는 거못 따라갑니다 그게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일을 시키려면 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일을 많이 맡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작은 자기 지혜 가지고 결정을 하고 행동을 했다. 그럼 어때요? 잘못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인이 뭐 모든 걸다 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과 가까이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더 나은 지혜를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상의하셔요. 작은 일이라도. 그리고 이, 어, 전도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답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좋아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는 대로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 병 고쳐달라고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 너눈못 뜨고 있구나. 소경이네? 아니, 눈 떠라. 보셨어요? 뭘 해주길 원하냐? 아,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만약에 안 믿었다면 될지어다 했는데도 안될 수도 있죠. 예. 네. 그러니까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아, 전도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을 믿고 교제를 한다면 그 답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이해하시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신앙생활의 길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티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안시 욕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런 분들은요. 은혜가 안 돼요. 어, 지가 하나님인가? 뭐 지도 사람이면서 뭐. 그럼 벌써 마음이 부정적이 되죠. 교제도 안안 하지만 교제했다라고 할지라도 정상적인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얻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요 이 자기 기준 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니까 자기를 지혜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어떤 일이 있으면 전두인하고 교제하고 자꾸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리석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또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고난 당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복음을 찾아보자. 누가복음 1 6장 20절입니다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대를 아으며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이 얘기 들으니까요 어떤 분은 거지는 다 천국 가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특별히 이름을 기록하셨죠. 이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잖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도움,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을 예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고 잔치하고 있습니다. 그 대문 앞에서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거지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헌데 병을 앓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죽어서 어디로 갔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습니다. 자 보셔요. 구원 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수 있다. 이해하셔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같으면 죽어도 몇 번을 죽었어야 돼요. 자포자기 해서 인생을 막 살아도 몇 번을 막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생활이 절제되어 있고 생활이 깨끗해 있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뭔가 쉽게 범접할 수 없는 근엄함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잘 돼야만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막 서울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수석으로 입학하고 막뭐 어? 사시에 합격을 하고 고시에 패스하고 뭐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높은 자리를 막론하고 누구에게 어떤 자리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실제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수 있는데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현재 당하는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게 될 영광과 일치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갚아주죠?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영광으로 갚아주시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고난을 순종하고 그 고난을 수능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고 그 상황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갚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양화진에 잠깐 다녀왔는데요. 거기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교해서 이렇게 묻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다른 분보다도 몇 분이 이렇게 좀 기억이 나는데 그중에 그 중에 그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분, 우리 그 사명이라고 하는 그 영상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됐을 텐데 나의 생명이 천 개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천 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 땅에 바치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분이잖아요. 어, 와가지고요. 자식들이 죽어요. 남편이 죽어요. 아내가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전도를 해요. 젊은 나이에 병으로 죽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오늘 알았거든요. 뭐 40도 안 돼가지고, 뭐 36, 7살에 뭐 죽으시는 분도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떤 분은 어, 웨스턴민스터 그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조선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그래서 어, 그분이 죽고 난 다음에 한국 땅 양화진에 묻혔던 그런 분도 있었고요.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다고 하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자체를 한번 봐봐요.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는 스테반 집사가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것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초월하면서 자기를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냐. 시베리아 불꽃 다 읽어보셨죠? 거기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분이 경찰에 잡혀가가지고 모진 고문을 받았어요. 죽기 직전에 경찰들이 시궁창에다 쳐박고 가버렸습니다. 가족들이 찾다가 찾다가 시궁창에서 찾았어요. 그분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마디가 있습니다. 한 말이 나에게 이렇게 한 사람을 용서해 주라. 그리고 죽었어요. 그건 아무나 할수 없죠. 그건 누구나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배우가 연극할 때 흉내내듯이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구원 받은 사람만이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고난 자체가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를 전도했던 한 선교사. 살 껍질을 벗겨서 죽였다 그러죠. 근데 살 껍질을 벗기는 그 사람에게 그 선교사가 얘기했답니다. 너는 나의 죄악된 살 껍질을 벗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옷으로 입혀 주실 거라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고난 자체,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늘 달라고만 기도하는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처럼 잘못하면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좋은 거. 물질적인 풍요라고 하는 것이 신앙적인 풍요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물질적인 풍요가 신앙적인 퇴보를 가지고 있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물질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세상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지위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지위가 언제든지 나에게서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 나는 다만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지. 그 자리에 취해 가지고 교만해지면요 언제든지 날라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고난을 줄수 있어요. 요셉의 고난을 허락하셨죠? 요그 욥에게 주어진 고난이 야고보서에 기록돼 있잖아요. 요의 고난과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도 고난이 올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서 고난이 올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환상 중에 한 사람이 불렀습니다. 바울 사도 일행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그랬죠. 근데 마게도냐 이 유럽 쪽에서요. 이한 사람이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어요. 그 환상을 보고 아, 하나님이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루디아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태동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자, 환상을 보고 갔어요. 루디아가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 좋죠? 야, 하나님이 이래서 여기에 오라고 하셨구나.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16절부터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계속 바울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다. 계속 쫓아다니면서 곤란하게 하니까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문제가 생겼죠? 그 여종의 주인이 점쳐서 벌어먹고 살았는데 귀신이 나갔으니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옥에 갇히게 돼요. 자, 여기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자, 생각해 보셔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불러서 갔어요. 루디아가 구원을 받았어요. 야, 이래서 왔나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감옥에 갇히죠? 분명히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간 거예요. 환상 중에 초청을 했기 때문에 간 겁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구원을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왜 감옥에 넣냐 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마음이 안 된다면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하나님 오라 그래서 왔어요. 전도했어요. 네, 뭐 잘못했습니까? 왜날 감옥에 넣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될때 우리는 불평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나 잘못한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어려움을 나한테 주시는 겁니까? 그건 잘못된 마음이라는 거죠.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간수장의 가족이 구원받는 일이 생기잖아요. 만약에 감옥에 안 갇혔으면 간수장하고 어떻게 만날 거예요? 간수장이 이 바울사도를 어떻게 알아보게 될 거예요? 자, 감옥에 지진이 나잖아요. 26절에 이에 호련이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옮기고. 다 도망간 줄 알고요. 간수장이 자살하려고 했잖아요. 야, 자살하지 마라. 우리 다 여기 있다. 그 모습을 보고 간수장이 뭔가 이렇게 느낀 거야. 아,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30절.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34절, 33절. 밤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 시로 간수가 자기와 그 권속. 한 사람이 아니죠.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을 때 뒤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은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요. 아,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좀 이따가 지진 날 거야. 응? 그러고 나면 간수장이 나한테 오겠지? 그러면 내가 너 자살하지 마 얘기해야 돼. 뭐 알았겠어요? 감옥에 갇혀 가지고요. 이거 그러니까 미래를 몰라요. 언제 풀려날지 몰라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테니까. 저는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장기판 위에 있는 장기 알과 같다. 하나님은 마귀하고 장기를 두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장기 알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떤 경우에는 장기 두다 보면 그러잖아요 상대방의 큰 것을 잡아먹기 위해서 내 것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내 것을 딱 희생시키면요 하나님 왜 나예요? 아니 장기판 위에 장기알이 나 혼자입니까? 왜 나를 여기다 갖다 놓고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 장기 어떻게 두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뭐 안다고 해서 뭐다 어떻게 헤쳐나갈 수는 없겠지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좀더 넓은 마음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아하나님이 뭔가 하실 수 있구나.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구나. 그런 마음이 어때요? 달라요. 자 차가 딱 막혀 있어요. 꼼짝 안 합니다. 서울은 주로 차 많이 막히잖아요. 그런데 왜 차가 막히는지 아는 사람과 전혀 모르는 사람의 마음하고 같아요, 틀려요. 실제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셨을 때 마음이 어때요? 다릅니다. 알면 참아요. 모르면은요. 자꾸 내다보고 뭔 일인지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앞에 갔다 왔다 하고 뭐, 예. 제 외국에 가서 느낀 게 뭐냐면요. 한국 사람이 정말 급하다라고 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정말 급해. 너무너무 급해요. 네. 얼마나 급하냐면요. 억수로 급해요. 아주 네. 심지어는 짜장면 집에 들어가 가지고요. 앉기도 전에 짜장면 하나 빨리. 도대체 어쩌란 얘기예요. 지금 앉기도 전에 그 외국에 갔더니요. 우리 그 메추리알 같은 요리가 있더라고요. 그 다섯 개가 나와요. 그거 하나 시켜 놓고 두 시간 먹더라고요. 꼭 개수가 다섯 개예요. 근데 그거 하나 시켜 놓고요. 두 시간을 그냥 보내요. 우리는요, 그거 5분도 안 지나요. 그냥 후루룩 까먹고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올 때까지. 정말 급해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면은요, 특히 관광지는 한국 사람 오면 빨리빨리, 빨리빨리. 자기들끼리 그래, 웨이터 이렇게 하는 사람들끼리요. 막,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막. 빨리빨리 왔다 그 얘기죠. 에? 정말 빠릅니다. 근데 신앙적으로는 빠른 게 좋지 않아요. 신앙적으로는 급한 것이 좋지 않습니다.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한다 그랬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는 이유가 급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요. 좀 마음을 넓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넓게 갖는다는 것이 그냥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넓어져요? 알아야 넓어져요. 언제 어떻게 해서 고난이 오는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아 하나님이 뭔가 하실 수 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있나? 한 가지 한 가지를 점검할 수 있잖아요. 혹시 내가 뭔가 결정을 잘못한 것이 있나?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왜 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다른 문제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데 또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이 고난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고난 당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4장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기 이렇게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그것이 선입니다. 그 뜻을 따라서 살도록 돼 있어요. 이 세상은 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의 행동 자체가 악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거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조차 문제가 되는 수가 있어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조차.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조차 참 이상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술을 끊으면 잘했다 그래요.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끊으면 미친놈이라 그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술 끊으면요. 야, 너 정말 선택 잘했다. 왜 담배 좋은 거뭐 있냐? 안 피는 게 좋아. 나도 끊어야 되는데.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담배 끊으면요 정신병자 보듯이 쳐다봅니다. 길거리에서 소설을 읽고 있으면요, 야저 사람 책 많이 읽나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 읽고 있으면요, 아유 저 광신자네.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악을 가지고 사는,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거스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예.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것도 그렇고, 아니, 세상 사람들 가요 부르는 것이나 구원받은 사람들 찬송 부르는 것이나 뭐 다를 게 있어요. 그런데 찬송 부르면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예. 참 희한합니다. 저도 직장 생활할 때 그런 경우들을 많이 당했거든요. 예. 밥,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예, 나는 예수 믿어요. 술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뭐, 건강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술을 안 먹는 경우도 있고, 뭐, 술을 싫어하기 때문에 안 먹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 예수 믿기 때문에 술안 먹습니다. 그러면은요, 그때부터 시선이 아주 경멸의 시선이에요. 이놈 상종 못할 놈이네, 이거. 아, 미친놈이구나, 이거. 예. 심지어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전도한다고 이 비디오 테이프 가지고 전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제 따라가면 음란 비디오 보여준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진짜 기가 막혀요. 정말 소설을 써도 그렇게 쓰면은요, 아주 히트칠 거예요. 사람을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놔요. <laughs> 제가 어, 직장을 퇴직하고 나서 한참 후에 이렇게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회사에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제 교주 됐대.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laughs> 정말 무섭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구별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타겟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에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예. 그러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경우에도 올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서 오는 고난은요. 그거는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여기 4장에 그랬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뭐래요? 부끄러워 말고, 돌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당당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 선을 행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은요. 이건 기뻐해야 돼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팔복 가운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도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5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은요. 이건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여기 마가복음 8장에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마가복음 8장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있잖아요.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 짐승의 세계나 사람의 세계나 똑같은데요. 사람은 강한 자 앞에 약하고 약한 자 앞에 강합니다. 짐승도 그래요. 개도요, 시원찮으면 달려들입니다. 개도 어린아이들한테는 막 달려들잖아요. 근데 어른한테는 잘안 달려들죠. 예. 이 개도요, 체급에 따라서 이게 달라요. 진짜요. 요만한 개가 큰 개한테 안 달려들잖아요. 예.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요, 부끄러워가지고, 전도지 한장 들고 덜덜덜 떨고 있고, 괜히 얼굴 빨개져가지고 그냥 한장쯤면서 한번 보세요. 그러고서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도망다니고 그 사람이 보겠어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요, 이 전도하는데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해야 돼요. 전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 돼야 돼요. 뭐 미친 놈이라고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요, 구원 받을 때 순탄치 않았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진짜 순탄치 않았거든요. 형님이 구원받고 저를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형님을 피해서 도망다니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형이니까 대들 수는 없고 저 형님이 좀 무섭거든요. 네? 체급은 저하고 좀 틀려도 진짜 무서워요. 네, 그 구원받고 사람 된 거예요. 네, 없어서 얘기지만요. <laughs> 예, 진짜 무서워요. 그, 구원받으시기 전에는요, 저희 집에 유리로 돼 있는 것이 없었어요. 유리로 돼 있는 것이 다 깨가지고. 예, 진짜 살벌했습니다. 그, 눈 봐요. 살벌하게 생겼잖아요. 구원받고서는요, 얼마나 부드러워졌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제가 알았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고 나니까는요, 형님이 구원받고 나니까 그렇게 싫어요. 구원받으라고 자꾸 전도하는 것 자체가 싫어요. 계속 도망 다녔다니까는요. 예. 근데 어느 날 찾아왔어요, 회사로. 그 이제 형님이 3월달에 구원받고 제가 7월달에 구원받았으니까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형님이 성경 모른다는 거 제가 알아요. 왜냐면 교회 가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자꾸 말을 해주려고 하는데 말씀을 듣다가 뭔가 전해 주고 싶은 것을 적었나 봐요. 뭐 성경 몇장몇장 몇장 이거 적은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성경을 찾아요. 근데 못 찾더라고 보니까 막 여기 찾았다가 저기 찾았다가 막 예. 정말 그 모습 보니까 가관이죠. 예? 뭐 예수 믿기 싫어하는 데다가 앞에서 성경 찾는 거 연습하고 있는데. 예.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형님이 정말 그 담대하거든요. 저 형수님도 그렇고 어 인사드리러 저희 아버님 집에 왔거든요. 아버님이요, 야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건안 돼. 너 예수 믿으면 결혼 못 해. 아버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래도 저희 형수님이 아버님이 바꾸시죠. <laughs> 세죠. 그 다음부터 아버님이요, 형수님한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당당한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형님이 제가 그렇게 싫어하고, 뺀질뺀질 뺀질 도망 다니고, 정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비가 이렇게 똑똑 떨어졌어요. 비가 떨어졌는데, 성경을 못 찾고서 막 헤매잖아요.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비안 맞는데 가서 찾아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빗방울이 떨어지는 데도요. 그 눈을 봤으면 아마 분명히 정신 나갔다 그랬을 거예요. 성경 찾는데요. 뭐 다른 거 전혀 신경을 안 써요. 빗방울이 성경 책에 떨어지는 데도요. 계속 성경 찾는 거예요. 찾지도 못하는 성경을 막. 예. 그리고 하나를 찾으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저한테 읽어줘. 제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그걸 읽어주는 거예요. 제그 모습을 보고서 제 감동받은 게 아닙니다. 예, 그때 감동이 전혀 안 왔어요. 아, 이 뭐가 있, 있긴 있나 보다.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뭐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었는데요. 저는 그런 감동이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마음속에 아, 이 하나 배렸다 이거. 마음속에 아, 완전 미쳤네 이거. 예? 이거 어쩌냐? 너무 불쌍하게 보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쓰시는 것 같아요. 감동 받아서도 쓰지만,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너 일주일 말씀 들어야 돼. 그러는데 안 들으면 꼭 죽을 것 같았어요. 제가 안 듣는다고 얘기하면 너무너무 불쌍해 보여서 말씀을 들었어요. 강서구 화곡동에서, 네, 그 지하실에서 그자 비디오로 봤거든요. 1편 봤는데 못 보겠어요. 너무 길어요. 3시간씩이나 되는데. 3시간씩 앉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를 중앙에 딱 앉히고, 형수님 옆에 딱 앉고, 형님 옆에 딱 앉고. 꼼짝도 못하게. 들어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꼼짝하면 또 그냥 뭐라고 눈치 주고. 졸면 또 존다 그러고, 막 커피를 얼마나 타다 주는지요. 막. 속이 쓰려 죽겠는데 또 커피 안 먹는다고 또 뭐라 그러네. 커피 안 먹으니까 존다고. 그러니 하루 딱 들었는데요. 얼마나 지겨운지 두째 날 도망가고 안 왔어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마음속에, 야, 형님, 하나밖에 없는 형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지켜야지. 힘들더라도 지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다음날 와가지고 듣는 김에 다 듣자. 그래서 2편, 3편, 4편, 5편. 다 들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해가 져서 못 들었어요. 아침부터 듣기 시작해가지고요. 근데 5편에서 딱 걸렸어요. 아,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 사람이구나. 예. 그게 마음속에 딱 걸렸어요. 다른 게 걸린 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이다. 그러니 얼마나 죄가 많겠냐. 나면서. 거기에 걸려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그 다음날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됐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요. 정말 감사했어요. 근데 가끔 뒤돌아보거든요. 근데 뒤돌아볼 때꼭 느껴지는 것이 형님이 끈질기게 그리고 정말 담대하게 전하지 않았다면 내가 구원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심지어는요, 그 당시에 제가 87년도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바코드가 우리나라 물건은 없었어요. 안 찍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물건에는. 외국 과자 깡통을 갖고 왔어요. <laughs> 외국 과자 깡통을 갖고 와가지고서는요, 이게 바코드인데 지금 이거 너 찍으러 다니는데 너 이거 받으면 큰일 난다, 너. 전도를 그렇게 무식하게 했어요. <laughs> 표를 지금 찍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너 이거 받으면 끝난다고. 누가 표 받자 그러면 절대 받으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laughs>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아, 우리가 전도할 때좀 담대했으면 좋겠다. 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 건데, 전도할 때 그냥 상대방 사정 봐주고, 그냥 얼마나 해줄 거다 해주면서도 그냥 민망하게 전도하지 말고 좀 담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쨌든 고난받아요 네, 큰 고난이든 적은 고난이든 어차피 고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고난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럼 어째요? 그것도 좀 이상한 겁니다 어? 타협하고 살든지 술 먹는 자리에 가서 술 먹으면 욕안 먹어요. 담배 피는 자리에서 담배 피면 욕안 먹습니다. 똑같은데요, 뭐. 근데 나 예수 믿기 때문에 담배 안 펴. 난 예수 믿어. 난 천국 갈수 있는 사람이야. 난술안 먹어. 얘기해 보세요. 그날부터 원수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어차피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가야 될 친구처럼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가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여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거 잘 아시죠? 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나, 남은 고난을 위하여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랬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완성하셨습니다. 완성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게 뭐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예요. 그 뒤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누가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받는 거예요. 바울 사도만 받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내 육체에 채운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자신을 기준으로 이야기한 거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참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연단입니다. 연단.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연단을 위해서 고난이 있어요. 욕기 23장에 욕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직 나에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그러니까 단련은 왜 있냐? 정금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이런 힘든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느냐?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여러분들 우리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다 기억하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하며 두 번째 뭐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가 첫 번째죠. 두 번째가 뭐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즉 구원 받은 사람으로 온전케, 구원 받은 사람답게 살게 하려고 온전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는 우린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잘못된 것이 나한테 많거든요. 10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자 보셔요 시제가 정확한데 성경에서 표현된 시제는 꼭 체크하시고 앞뒤를 구분하셔야 돼요 시제가 표현되어 있는 내용은 반드시 시제에 체크를 하고 앞뒤 변화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보셔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기 이제는 그러면 요 이제는은 고난 당한 후죠. 그럼 고난 당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릇 잘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것이 고쳐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어,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잘할 수밖에 없어요 훈련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틀리거든요 제가 언제 그걸 느꼈냐면 제가 어렸을 때 강에서 또는 내과에서 수영을 곧잘 했습니다 빠져 죽지 않고 아직까지 살아 있으니까 곧잘 했겠잖아요 뭐그 당시에는 뭐 거의 학교 갔다 오면 학원 가는 게 일이 아니고요 내과 가서 노는 게 일이잖아요. 저는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지역도 좋았겠지만, 뭐 이렇게 내가에서 수영하다가 배고프면 뭐 가가지고 고구마 캐 먹고 뭐 그런 게뭐 일상 생활이었으니까는요. 그런데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전도인이 되고 나서 운동을 할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을 때 전도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좀 운동을 한번 해보자. 어, 좋다. 뭐 할까? 근데 누가 수영이 좋다더라. 그 수영? 어 그래 나 옛날에 강에서 많이 해봤는데 나 잘해 그래서 아, 수영 좋지 그래서 나를 잡아가지고 수영을 하러 갔어요 수영장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준비 운동까지 하고 이제 딱 들어갔습니다 수영을 제가 하고 있는 수영은 동네 수영이었어요 <laughs> 배운 수영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는 한껏 폼을 잡아가지고 고개를 샥샥 돌리면서 수영을 했어요. 네. 근데 수영 그렇게 안 하죠. 예. 네. 한참을 갔어요. 정말 제 생각에는 끝이 벌써 왔어야 돼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딱 섰거든요. 딱 서고 보니까 중간이에요. 그 25m 라인에 중간에 저 혼자 딱 있어요. 근데 중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거기서부터 마저 끝에까지 가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laughs> 얼굴은 붉어지고 <laughs> 어떤 열로하신 아주머니가 오시더니요 수영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laughs> 너무 민망했나 봐요 보기가.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아, 배운 사람하고 못 배운 사람하고 차이가 나는구나. 뭐든지 다 그렇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배운 사람하고 못 배운 사람하고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훈련하시느냐?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67절이거든요. 다시 보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 아이다. 그러면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예, 고난에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을 싫어한다.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지킬 수 있는 힘을 못 얻죠. 네, 71절입니다.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면 주의의 윤례를 배우게 될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고난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연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성경의 원리 하나. 하나님은 고난 뒤에 축복을 주셔요. 바꾸면 안 됩니다. 축복 뒤에 고난이 아니고요. 고난 뒤에 축복을 주셔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1절.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자 여기 이 많은 선지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 그럼 순서가 어떻게 돼 있죠? 고난 뒤에 영광이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들도 고난 뒤에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싫어하는 사람은 축복과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한다 그랬죠. 칭찬은 사람을 실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은이라고 하는 거, 금이라고 하는 거, 이거 단련하면은요, 찌꺼기가 벗겨지잖아요. 그래서 이베드로전서 1장에 7절에 보면은요, 너희 믿음의 실현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자, 그러면 금을 어, 단련하는 그 금을 녹이는 과정을 가지고 믿음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너희 믿음이 무엇으로 설명된 거예요? 금으로 설명된 거예요. 그리고, 어, 여기,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그랬으니까,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연단으로 설명이 된 거예요. 우리 믿음이 금처럼 설명된 거예요. 근데 어떤 금이에요? 예, 이게 찌꺼기가 제거된 정금이에요. 근데,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과정을 겪어야 돼요? 녹아지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 녹아지는 과정을 겪지 않으면, 정금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찌꺼기가 언제 벗겨지느냐? 어려울 때 벗겨져요. 힘든 일을 당할 때 벗겨져요.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 수준이 내가 열 정도의 실력이라면 훈련은 열 둘에서 열 다섯 사이에 받습니다. 훈련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팍 훈련을 하는데 너 힘들지? 힘들면 좀 쉬었다 할까? 그러면 훈련 되겠어요? 일어나 가지고 어 줄넘기를 천 번을 해야 되는데 줄넘기를 한백번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있던 코치가 힘들지? 한잔 할래? 어떻게 훈련이 되겠어요? 그래 가지고, 예. 네. 천번해야 해야, 해야 되면은요. 야, 너는 1500번 해야 돼. 자꾸 독려하잖아요. 조금만 더 하라고, 조금 더 하라고. 그러는 가운데 실력이 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보다는 감당치 못한 시험을 겪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이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연단으로 설명되어 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 금으로 설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특별히 불이라고 설명한 것은 시련과 연단이잖아요. 그런데 이 불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녹이는데 사용되는 도구잖아요. 예.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금으로 설명되어 있고 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연단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불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금이 녹아지는 과정 속에 있는 그, 어, 그 불의 시험을 우리가 많이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옛날에 화영을 많이 당하기도 했지만 실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욥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광야 40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실제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내용은 불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을 불에 구워 먹잖아요. 그 불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시련과 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당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고난은 친구다. 제가 산에 올라가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산에 올라갈 때 보면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산에 올라갈 때 어떤 생각을 드냐면. 힘들고 숨이 가쁘고 고통스러울 때 느끼는 것이 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아 이건 나한테 유익한 거다 예, 내가 이렇게 거칠게 숨을 몰아쉬지만 이것은 나한테 참 유익한 거다 이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어려운 시간이 오히려 친숙한 시간이 될수 있어요 잠시 뒤에 정상을 밟는 기쁨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하다 마치 세공하는 사람이 보석을 세공해서 아름다운 모양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 그래서 사용되는 것은 금이다, 저기 불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벗겨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러죠?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요, 프로크로스테스라고 하는 침대, 프로크로스테스의 침대라고 하는 어, 내용이 나오는데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그 포세이돈의 아들로 등장을 하는데 이 프로크로스테스는요. 길가는 여행객들을 붙잡아다가 자기 집에다가 데려가거든요. 그럼 집에 가면 철 침대가 하나 있어요. 근데 침대 사이즈는 안 바뀌는데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적은 사람은 늘려서 죽이고 큰 사람은 잘려서 죽어요. 그 그리스 로마 시는 안 보셨어요? 네.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으시네. <laughs> 예, 긴 사람은 잘라버리고 적은 사람은 늘려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즘에 어떤데 이렇게 사용이 되는 용어냐 하면은요, 자기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할 때, 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 주장대로 무엇인가를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할 때 프로크로스테스의 침대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편협된 게 너무 많습니다. 내 주장이 너무 강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너무 강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다라고 느껴지면 얼마나 강성이 되는지 몰라요. 예.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너무나도 약하고요. 희생하는 것은 너무나도 싫고요. 예. 교회에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나 봉사할 때 보면 몇 사람 안 돼요. 제가 매번 느끼는 겁니다. 매번 느끼는 것인데, 한 300명 되는 교회도요, 실제 봉사하려 그러면 그, 잘안 나오는 거 아실걸요? 그죠? 숫자가 한 300명 되는데도요, 뭐 하려고 하면 사람이 없어요. 뭐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빠지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빠지고 뭐, 없어요. 예. 그왜 그래요? 그런 거 우리 좋아하지 않거든요. 예. 어디 뭐 야외 집회 가자 그러면 새로운 얼굴 것까지 보여요. 예? 예. 근데 뭐 하자 그러면요, 사람이 없어요. 봉사하자, 뭐, 어디, 일, 일해야 된다, 뭐, 뭐 해야 된다, 그러면은요, 없어요. 왜? 그런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봉사를 해도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몇명안 되고요. 대충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예. 개미도 보니까 농땡이 피는 개미가 있더라고요. 예. 그걸, 그게 이제 우리 기본적인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지저분한 거 하기 싫고, 힘든 거 하기 싫고,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질이 언제 깎여지겠어요? 정말 땀 흘려봐야, 정말 힘들어봐야, 그리고 힘든 가운데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그리고 정말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그런 거 해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경험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감사하거든요. 우리 예전에 그 광주에서 수양회를 했죠. 근데 마지막 광주에서 수양회를 하고 철골 구조 옮겼을 때 참여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철골 구조를요, 공주 수양관으로 다 옮겼습니다. 그거를. 형제 자매님들이 다 옮겼어요, 그거를. 새벽까지 옮겼습니다. 가신 분들은 일찍 가셨죠? 새벽까지 하는데요, 지인이 다 빠지니까요, 이 손이 떨리더라고요. 손이. 그 철골 구조를 손으로 잡았는데요, 내가 이걸 잡았는지, 놨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예. 네. 내가 도대체 이걸 옮기고 있는지, 철골 구조에 매달려가고 있는지 구분이 안 돼요. 그렇게 새벽까지 그걸 다 옮겼습니다. 네, 너무나도 힘들었죠. 근데 희한한 것은요. 정말 기쁨이 크더라고요. 너무나도 큰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요. 뭐 봉사하자. 그러면은요.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야, 그때 그렇게 좋았지. 그 봉사하고 나서 힘은 들었지만 너무나도 행복했지. 네. 그 어, 수양회가, 회장이 그 수양기가 끝나고 나면은요, 그걸 다 형제민들이 치우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서울교회는 주방 철거 맨날 맡았잖아요. 네? 그 바닥에 깔아놓은 거 그거 들어 올리려 그러면은요, 밥알찌, 거기 뭐 김치 쪼가리 막 온갖 음식 쓰레기 거기 냄새나 그거 들어 올리고 하면은요, 온 몸에 그냥 냄새 다 뱁니다. 그거 다. 치우고 그다음에 차 끌고 이제 올라가면요 이제 비몽사몽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늘 우리가 볼수 있었던 것이요, 앞차가 춤추는 거예요, 흔들 흔들. 그 맨날 가면서 뒤에서 빵빵대고, 누군가가 뒤에서 빵빵대면 저도 이제 흔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 흔하게 많이 하셨죠? 예. 근데 갔다 오고 나면요, 얼마나 큰 기쁨이 마음속에 채워지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제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돼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게을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가지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단을 받음. 고난을 받으면 깨끗하게 돼요. 고난 받는 사람은 깨끗하게 됩니다. 고난 받는 사람이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없어요. 네. 여기 베드로전서 4장에 그 말씀이 있죠. 4장 1절,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 1절에 끝부분에 보면."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이 무슨 말이에요? 육체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죄안 짓는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죄져요 한가하니까 죄져요 주님 뜻 안에서 고난 받으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거 죄못 짚니다. 예,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성경책을 들고 있으면서 담배 피울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예.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밥 먹기 전에 기도했거든요. 근데 소주 갖다 놓고 한 잔씩 할수 있어요? 그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건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건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그렇게 할수 있죠. 그러니까 이 육체 고난을 받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가운데 있으면 죄를 안 짓게 된다, 안 지을 수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받은 사람들의 생활을 깨끗하게 하는데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자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도, 돌아온 그 탕자가 또다시 아버지를 떠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또다시 예 정말 그 탕자를 보면은요 철저히 뉘우치는 장면이 나와요 예 우리 아버지는 부잔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잘 사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럴 수 없지. 내가 돌아가야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회계잖아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회계죠 회가 돌아선다는 거잖아요. 돌아섰죠. 아버지께 갔잖아요. 그 계잖아요. 회계자. 그 그러니까 진정한 회계를 이룬 사람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는 아버지를 떠났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그죄 가운데에서 멀어지게 하는 도구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하나님은요, 아무나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갖고 온다고 해서 받는 분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헌금하시고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안 받는 헌금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애를 썼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오히려 책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거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것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은행 털어온 돈을 기뻐하겠어요? 야, 너잘 털었다. 다음에는 저 국민은행 털어라. 에? 에. 그런 부모는 없을 거잖아요. 하나님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으로 섬기게 하는 도구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말라기를 볼까요?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자손을 깨끗게 하되, 은 금, 금은 같이 그들을 말라기 3장 3절입니다. 다시 볼까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자 순서가 어떻게 돼 있죠? 깨끗게 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죠. 깨끗게 하고 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죠. 깨끗게 되지 않으면 의로운 제물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요한 같은 경우에, 마가라 불리는 요한 같은 경우에 1차 전도 여행 때 힘들다고 중간에 돌아가 버렸죠.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어서 갈라지는 이유가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디모데우스에 보면 바울사도가 이 요한을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바울 사도는 감정적으로 요한에게 대하지 않았다는 걸알수 있어요. 바나바는 요한이 생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바나바 데리고 가야 된다. 전도 여행할 때. 근데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좀 양보하면 어때요? 그런데 그렇게 심하게 다투어요? 그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둘이 그냥 심하게 다투어가지고 갈라질 정도로 그게 그렇게 큰 문제냐는 거예요. 전도 여행 때 중간에서 돌아간 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시거든요. 준비가 덜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디모데후서에서는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가 나한테 필요하다고. 이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떤 경우에는 봉사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봉사를 어, 권고에 의해서 그만두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지만 상황이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될 때 있어요. 그때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어, 어떤 직분을 뭐 봉사회장을 하다가 총무를 할 수도 있고요, 봉사회장을 하다가 뭐 구역장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분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때 하나님 바라보세요. 직분이 없었던 분들보다 직분이 있었던 분들이 넘어지기가 훨씬 더 쉽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요? 만약에 어머니 회장을 하다가 직분이 없어요. 그럼 어머니 회장 할 때는 굉장히 바빴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회장을 안 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요. 교회에 와도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 이게 그냥 온 거, 와도 온것 같지도 않고, 가도 간것 같지도 않고, 이게 뭐 내가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 잘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이 같은 타이가 아주 좋아요. 그때 하나님 바라보셔요. 하나님이 이 위치를 주셨다. 왜? 무엇을 위해서? 그걸 고민해 보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서 섬기는 건 아니죠. 그러나, 완전해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쳐가면서 쓰시는 거예요. 깨끗게 하시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이 고난을 슬퍼하시면 안 돼요. 요한이 나중에 아주 귀하게 쓰여졌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그가 만약에 연단받는 과정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세 번째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건 고난을 통해서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생기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베드로가 이제 대표적인 예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에 사람들 앞에서 칼을 빼고요. 예수님을 보호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누가 우리 예수님을 잡아갈 거냐? 그리고 예수님이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세번 부인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네. 자기의 믿음을 최고로 생각했던 그런데 결국에 닭이 울기 전에 세번 부인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나서 나가, 나서 그는 나가서 슬피 울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베드로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다. 왜 마귀가 사단이 밀까부르듯 베드로를 청구했어요. 얼마나 마음속에 송사가 많았을 거예요. 야너 예수님 부인했잖아.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 너 저주했지. 너 같은 놈이 예수님한테 다시 간다고. 야 양심적으로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너 쳐다보고 뭐라 그럴 거냐. 너 차라리 그냥 죽어버려. 유다가 왜 죽었겠어요? 은 30을 성전 안에다가 집어 던지고 나가서 자살을 했잖아요.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왜 죽었겠어요?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예. 네. 베드로도 똑같았을 거라고요. 밀까브로도 청구했다. 그 표현 자체가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이 심각했는지를 알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기도 안 했으면요. 아마 베드로는 넘어졌을 거예요. 그 심각한 고난, 심한 갈등, 그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묻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시모네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죠? 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팍 네? 칼을 빼들고 사람들 앞에서 막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요. 막 그럴 그럴 때 마음이 들까요? 혹시 그럴 때의 마음이 생각났다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칼을 빼들고 그 앞에서 내가 폼 잡고 있었으니 그게 얼마나 민망했을 거예요. 예. 네. 그 마음을 이 베드로가 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잖아.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 도망가도요. 저는 절대 안 도망가고 예수님 사랑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예, 수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제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이 아시잖아요. 두 번째 물었어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세 번째 또 물어봤어요. 예수님도 너무 아시지. 그냥 한 번만 물어보지 그냥 세 번씩이나 죽이고. 예? 네?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가끔 그 마음을 생각해 보거든요. 예. 그 묵상 한번 해보셔요.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너무 너무 한편으로 곤란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주신 은혜로 인해서 똑같이 답을 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의 아십니다. 예. 그게 무엇으로 바뀐 거죠? 예. 세번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려운 상황. 그 어려운 상황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진짜 주님의 사랑을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이 연단이라고 하는 거,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 고난이라고 하는 걸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해야만 돼요. 그래야 사람이 큰다니까요. 제가 뭐 노래는 모르지만, 그, 그런 제목의 노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아픈 만큼 뭐 성숙해지고 뭐 그런 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아픈 만큼 큽니다. 그러니까 안 아픈 만큼 덜 크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보면은요, 어려움을 당하고 성장한 아이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성장한 아이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틀려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먹을 거, 엄마 시절에 먹을 거 없었다 그러면은요, 라면 사다 끓여 먹지. 왜 그래요? 상황을 이해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는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실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도구가 연단이라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시 못할 거잖아요. 경륜. 마찬가지로요. 신앙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분별력이 커져요 왜? 이건 경험이거든요 이론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고 경험에서 얻어진 거거든요 저는 이 연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다윗을 생각해 보거든요 열한기상 1장을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봉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료를 구하다가 수애 여자 아비삭으로도 왕께 데려왔으니 사절같이 읽습니다. 이 동료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동침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죄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그 어, 신복들이 왕을 생각해 가지고 나이가 드시면은 몸이 차가워지나 봐요. 예, 네, 몸이 이렇게 따뜻하지 않은가 봐요. 이불을 덮어도. 그러니까 이 신복들이 왕을 위해서. 이렇게 아리따운 여성을 하나 얻어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끝까지 동침하지 않았어요 왜요? 전이 내용을 참 많이 묵상해 보거든요 왜 동침하지 않았을까? 죄가 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동침하지 않았을까? 바세바 사건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건을 얼마나 철저히 뉘우쳤을까요? 그 사건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겠어요. 뭐, 쫓겨다니고 하는 거, 그건 뭐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은 슬퍼했거든요. 내 아들 압살롬아하고 슬퍼했잖아요. 그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어, 경고까지 했었잖아요. 그 마음을 한번 봐봐요, 마음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가 그 죄를 짓지만 않았더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테고요. 어떤 그 집안의 문제 이것도 생기지 않았을 테고요. 시무이한테 저주를 받지 않아도 됐었을 거고요. 자기가 그 지은 죄 때문에 그 뒤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갈등을 했겠어요. 철저히 뉘우쳤다라고 하는 거. 특별히 시편 51편에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나단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는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시편 51편에 그 내용에서도 절절히 나타나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동침하지 않았을까? 왕이 철저히 뉘우쳤을 거예요. 네, 내가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다윗은 철저히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그 고난을 통해서요, 그 분별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고난, 연단, 이런 역경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 연단이라고 하는 건 받는 그 순간에는 힘들죠. 어렵습니다. 연단이 없었으면 좋겠고, 있다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기 위해서 연단한다 라고 하는 것을, 그 고난이 주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려움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더할 수 있고, 그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뒤돌아 볼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실제 이 고난과 연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묵상 많이 해보시고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고난 뒤에 축복입니다 반드시 고난 뒤에 축복입니다 내게 지금 고난이 있다면 앞에 있는 축복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어렵다면 그 어려움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 그 고난을 좀더 쉽게 좀더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또 힘들어 넘어질 수 있는 상황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려움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연단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천교회 더욱 더 하나님 기억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또 있는 환경에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남은 모든 시간도 함께 하셔서 지켜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